안녕하세요. 패턴 스토리 박다미입니다. 여성 상의 기본 원형, 원피스 원형 올려드리겠습니다. 각부터 잡았습니다. 등길이 잡겠습니다. 이 등길이라는 것은 뒷목 중심 뼈 나온 부분부터 허리 끝나는 선까지죠. 사이즈 재는 기준이 따로 있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준 잡아주고요. 각은 언제나 기준선 놓을 때마다 잡은 잡아줍니다. 22 66 사이즈니까 가슴 둘레가 22입니다. 4분의 1 22 2cm 여유분 나갔습니다. 그리고 뒷품 아주 놔주겠습니다. 뒷품은 2분의 1 놓죠. 둘로 나눈 기준선은 언제든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깨에 목선 7cm 나타냅니다. 2cm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깨에 여기서 1.75에서 2cm 내려가는데 기본 2cm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어깨 분량 놓겠습니다. 어깨는 씻고 나갔네요. 어깨가 2분의 이렇게 어깨선 놓고 절반 기준선 잡아주고요. 목부터 해줍니다. 목선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허리 1cm 들어갑니다. 1cm 들어가서 각자 곡자 중요한 부분 많이 굵은 부분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살짝 살아납니다. 여긴 들어가고요. 등목이 살아나죠. 여기서 5cm 자수분 여기서 자연스러운 기준선으로 내려가서요 옆쪽으로 1cm 이동합니다. 옆센치 1cm 이동하면 이게 기준선이 됩니다. 하트 기준선이 13분의 1 이렇게 기준선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기준선이 항상 있어야지 여기서 나간 만큼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허리 차이가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속인데 일단 나간 만큼 그냥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다시 잡아주고요. 여기서 허리 사이즈 놔주는 거죠. 허리 사이즈는 디자인에 따라서 넣는 거고요. 2.5 나갑니다. 중심 절반 잡은 자리에서 MP 시켜줍니다. 접어주면 여기서 9cm 아까 자연선 내려가는 선에서 9cm 내려갑니다.
절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MP 시키면 절개선에 다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뒷판은 끝났습니다. 암홀만 그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그려도 되는데 기왕이면 모두자 예쁜 걸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됐죠? 7cm 그리고 이거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접고 이거를 다섯 넣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만 잘라. 이면 가스가 생기죠, 다시. 일단 다 잘라야 편하게 드시겠네. 뒷판이 완성됐고요. 여기 다스 분량을 이렇게 MP 시켜주면 다스가 다시 생기죠. 여기 패턴 뜰 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살짝 살아나죠. 여기 다스 잡고 원피스 타이트 기본형입니다. 상의 부분입니다. 앞길이부터 놓겠습니다. 앞길이는 40이고요. 앞길이는 옆목 어깨서부터 유선을 지나서 허리선까지입니다. 상 가슴둘레, 육가슴둘레 24. 24 놓고 여의 부분 2cm 가면 여기서 아픔을 놓겠습니다. 육아슴 둘레 사이즈부터 기준부터 잡아주겠습니다. 아픔 19 놓겠습니다. 목 7, 아래도 7, 기본입니다.
10cm 나가죠? 여기 3cm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앞목이고요. 이제 카라도 할 수 있고 뭐 목을 더 파줄 수 기본입니다. 기본을 더 팠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선은 뒤 어깨 아까 떴죠? 뒤 어깨 사이즈를 여기서 넣습니다. 센터 잡아주고요. 5cm 나간 선에서 유장이라고 있거든요. 유장? 유폭을 먼저 넣고요. 유폭을 나누면 9cm거든요. 9cm 넣고요. 5cm 나간 상태에서 25. 유장 길이가 25입니다. 여기네요. 여기를 기준해서 딱 계속 고려해서 앞판하고 뒷판하고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앞길이는 38이고 뒷길이는 38이고 앞길이는 42잖아요. 그 차이점을 여기다 줍니다. 2cm 차이 났다. 주고 여기 나간 만큼 들어옵니다. 요포 9cm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을 잡아주고요. 요거를 여기서 허리선을 놓고요. 차이점 나는 거를 허리선 놓고 여기서 또 MP를 시켜줍니다. 이거는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하는 다툴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여기를 MP 시켜주면 이것도 절개를 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중심선 또 암을 파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앞판 기준은 이 앞에 지금 막힌 걸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이제 트임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1인치 정도 나와가지고요. 단추 달아주고 이거 다시 설명드리면 이 선이죠? 나는 그렇게 파줬고요. 이런 랜덤은 앞에 트임을 주고 싶을 때는 랜덤은 이렇게 1인치 줍니다. 그리고 단추 달든지 지퍼 달든지 이렇게 해주고요. 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유장에서 곡자 휘어진 부분으로 0.3 정도 해줍니다.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 상의도 있고요. 제가 자르면서 절개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 완성은 됐고요. 기본 원형은 됐고요. 패턴으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만 하시면 원피스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디자인 정도 응용하는 거, 응용법을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기본 요것만 아주 배워놓으시면 요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차이점이 많거든요. 바트분을 이렇게 패턴 뜰 때 이렇게 엠비시켜줍니다. 뒷판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딱 맞죠? 이렇게 뒷판 앞판 완성입니다. 이 다스를 박는 게 아니고 절개 엠비시켜서 이렇게 재단하는 겁니다. 앞판 완성됐고요. 앞판에 다스가 좀 많이 들어가죠. 리차이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매는 중심 센터부터 잡습니다. 중심 센터. 잡아놓고 14cm 소매 길이 먼저 넣어야 되겠죠? 소매 길이 53입니다. 소매 길이는 소매의 어깨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손목, 여기 뼈 나온 부분 있죠? 여기까지 재는 게 손목 길이입니다. 기준선 잡아주고요. 이게 아주 소매산이라고 있습니다. 소매 높이를 말하는 거죠. 소매 높이 기본 14를 놓습니다. 기준선 잡아주고요. 여기도 잡아주고요. 여기서 소매에 통을 놓습니다. 소매통 34니까 반반 34니까 17씩 놓으면 되겠죠? 17 34 이렇게 놔주고요. 중심에서 소매 중심에서 아래 부분 1cm 이동합니다. 앞쪽으로. 그럼 이렇게 선이 생겼어요. 또 그리고 뒤침도 21을 놓습니다. 그래서 1cm 기준 먼저 잡아줄게요. 여기가 D가 됩니다. 뒤쪽으로 5cm 나가서 기준선 잡아주고요. 앞으로는 5점을 나가서 기준선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중심선에서 22 22 나갔습니다. 앞은 앞진동 그러니까 4분의 1 상동이죠. 4분의 1 가슴 둘레죠.
124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소매불이, 소매불이 17이니까 11 기본선 나가주고요. 11에서 여유분 1cm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소매도 이제 여러가지 원형이 있는데, 기본 타이트, 지금 제가 웨딩 드레스하고 이브닝 드레스 했잖아요. 일단 타이트, 그리고 30cm 여기서 내려가면 팔꿈 기준선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선 다섯 잡아주는데, 지금은 여기 옆다트로 할 것입니다. 소매통 남는 부분, 곡자가 제일 많이 휘어진 쪽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완전 타이트고요. 지금 옆다트로 할 것입니다. 그럼 0.5 되게 더 파줍니다. 팔굽선에서. 기준선에서. 안쪽은. 0.5 또 살려줍니다. 중심 나는 선에서 7.74분의 1 팔굽선까지 그려주고요. 여기서 이거 엠피 시켜주면 여기 다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매통입니다. 소매 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3등분을 합니다. 3등분해서 앞쪽에서 4.5 들어가고요. 뒤는 4cm만 들어갑니다. 암호를 이렇게 파주는데요. 3등분 한 선에서 2세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줍니다. 웨딩 드레스 할 때는 이거 다 잘라버리겠죠, 우리. 근데 이건 이쁘게 파줍니다. 이거는 노하우가 생겨서 예쁘게 파줘야 이 세 분이 예쁘게 맞습니다. 아까 이 기준선 줬죠? 여기. 여기 5cm. 여기는 5.5.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파주면 소매가 볼록하니 이 세 분이 들어가죠. 이렇게 파줍니다. 잘라보면 기준선이 보이겠죠? 제가 패턴으로 또 다 정리합니다. 이 앞판이
이 선이 예뻐야 손매가 예쁘게 닿는다. 이거는 자꾸 자꾸 그리고 모드자도 이 모양은 없습니다. 자꾸 자꾸 파줘야지 이게 소매가 예쁘게 나옵니다. 정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쿠키스 좀 예쁘게 쿠키스 정식으로 이거는 지금 원피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원피스 드레스 할 때 간단하게 해보시는 거고요. 저 패턴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래도 자꾸 보시니까 선이 다 또렷하게 보이시죠? 원피스 기본입니다. 앞트임 없을 때는 이거 없애주고 트임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요거하고 스커트 기본하고 붙이면 원피스 되는 거예요. 기본 원피스 되는 거고 이제 뭐 얼마든지 응용하면서 또 해보겠습니다. 급하게 조금 설명이 부족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영상을 잘 올려드렸는데 제가 실수로 삭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깨끗하고 예쁘게 다시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원피스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